수사관에서 사기 조작한 레버리지의 리더로 거듭나는 이태준 역을 맡았습니다. 네, 이런 것이 네, 아주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기팀 리더의 카리스마가 아주 뿜어져 나오죠. 네, 자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됐습니다. 네, 또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것이 레버리지에서 팀 리더신데 리더만의 그런 자신만만한 포즈 한번 가주실까요? 네,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내셨습니다. 네,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손 인사 가볍게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이동원 씨 무리 아래를 맡았습니다. 모텔 사기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네, 또 오른쪽. 네, 좋습니다. 자, 극 중에서 또 모든 이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섹시한 모습도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 섹시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기에 예. 오른쪽 먼저, 네, 가운데,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손아트 한번 쭉,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시고요. 액션스쿨까지 다니면서 체력단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색다른 모습에 시청자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운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세율 씨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데 한번 찌르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네, 하늘로 찔렀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손한테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네. 네. 네, 다 되셨습니까? 네, 네, 김세로 씨 무대 아래에서 대기의 시발 스타일을 받고 벌크업을 통해서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절도 있는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파이터답게 한번 네 포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멋지십니다. 네. 감독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왼쪽에서도 또 파이터 자세. 예. 네. 오, 자세가 나오십니다. 네. 네. 자신에서 귀여운 모습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쪽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성 역을 맡아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천천히 네, 돌아가면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재 해커라고 하시는데 네, 천재 해커가 굉장히 몰입했을 때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좀 끌기도 충만한 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예예, 예, 예. 뭔가 몰입한 천재. 네. 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재 해커다운 모습. 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안에서 대기의 시공청사관과 사기꾼으로 만난 그런 설천지 원수지감이지만 함께 사기 플레이를 펼칠 레버리지 팀으로 이렇게 뭉쳐진다고 합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어떻게 한 팀이 되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네, 같이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오른쪽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등을 한번 딱 위에 받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오른쪽 먼저 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네, 또 같이 정면 봐주시고요. 네. 또 같이 왼쪽 바라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 네, 그 자세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손아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같이. 네. 이동건 씨도 손아트.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김고원 씨와 김세로 씨, 여호혜연 씨 세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고원 씨, 김세로 씨, 여호혜연 씨. 나란히 세 분 촬영하겠습니다. 극중 세 분 사이에 엇갈린 기류가 흐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김세로 씨를 사이에 두고 극과 극 매력을 뽐낼 김관, 여호연 씨가 보여준 모습,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 분 나란히 왼쪽 한번 바라보시죠. 왼쪽. 네, 좋습니다. 나란히. 네, 좋습니다. 또, 예, 예, 가운데도 또 바라봐 주시고요. 네. 김관 씨는 장교 같으셔요. 네, 네, 또 오른쪽. 해본 장교 같은 모습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세훈 씨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네. 좀 경쟁이 있지 않나요? 그 중에서? 네. 서로 경합하는 그런 포즈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김세훈 씨는 난감해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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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또 이게 스포가 될 수가 있어서, 네. 어느 쪽으로 이렇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정한, 세 분이서 또 다정하게, 네. 팔짱을 양쪽으로 한번 껴보실까요, 김세로 씨가? 네, 좋습니다. 아, 네. 김세로 씨가 다정하게 이렇게 딱 가볍게, 네, 가볍게, 네. 남자분들 가만히 계시고, 그렇죠. 네. 왼쪽 봐주세요, 왼쪽. 네. 네, 김세로 씨 또 매너선이네요. 네, 적당한 높이로. 네, 또 가운데 봐주시고요. 다정하게. 네, 좋습니다. 또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무대 아래에서 대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대로, 예,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혜미 씨 무대 와주시고, 네. 잠깐만요. 김세로 씨는, 네,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자 두 분의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첫 만남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지만, 사기 플레이를 펼치면서 우정을 쌓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정한 포즈. 네. 네, 왼쪽에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다정하게. 네, 가운데에 맞추시고요. 네. 네, 오른쪽 뒤요. 두 분 한번 이렇게 총 쏘는 포즈 어떠실까요? 네, 아까 네, 전에 시청해 그것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포즈. 예, 두 분. 네. 네, 가운데는 왼쪽도 좀 해주세요. 네, 총 포즈로. 예, 예. 네, 촬영 부탁드리고요. 네, 거의 크러쉬 매력.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그대로 무대에 계시면 되고요. 이제 이동건 씨, 김건 씨, 여호연 씨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다 같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섯 분이 네, 드디어 다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무대가 꽉 차고 더 기대가 되면서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순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동건 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좋습니다. 예. 네. 자, 순서를 저희가 왼쪽 카메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예. 네, 이제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딱, 이제 마지막 오른쪽
주시고요. 네. 다 같이 활짝 한번 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기 조작단이니까. 네. 음모를 꾸미고 계시고 하니까. 네. 왼쪽 봐주십시오. 네. 왼쪽부터 쭉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팀이다. 한 팀. 대한민국은 다 우리가 접수한다는 느낌으로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멋지십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각기 다양한 각도로 총 쏘는 포즈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 가지로. 네. 좋습니다. 예. 준비하실 게 혹시 있으시다면. 아. 좋습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아, 레버리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L자 마크인 것 같은데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레버리지를 상징하는 L자 모양. 네, 다 같이 그럼 오른손으로 하실까요? 다 같이 오른, 네, 왼손, 왼손. 네, 다 같이 왼손. 네, 좋습니다. 네, 촬영이 충분히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기훈 감독님이십니다. 네, 감독님까지 이렇게 무대에 오르니 이제 완전한 네, 결정체가 되면서 네, 든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같이 왼쪽 한번 바라보시고, 감독님. 네. 네, 감독님 뛰어주고 계십니다. 아, 네, 무릎까지 끌어가면서 우리 감독님 최고입니다. 네. 받들고 계십니다. 김관씨. 또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정면 가운데. 다 같이. 네. 아, 우리 감독님 인기가 상당하시네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감독님, 예. 네, 카메라 감독님 봐주시고요. 최고십니다. 라는 그런 포즈네요. 네. 우리 감독님과 같이 레버리지. 예. 정면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정면만 보고, 네. 레버리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모든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안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무대 세팅이 되면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